Check. 오! 뭐야! 왜 여기 있어! 오! 딱 여기 투명 벽이 있구나! 오! 시청자분들이 아 내가 제보할 테니까 좀 제보 좀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 뭐지 어떻게 두 대를 때렸지? 오! 그런다. 오! 와 벌써 1시간 반 제보했어. 이러면 또 2부가 나와. 어떤 거 제보해 주시려고 오셨나요? 한주 파쿠르입니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잠깐만 근데 아까 벽을 타고서 벽을 한 번 더 탄 거 아니었어요? 방금 여기서 그죠? 이렇게 뭐야 이거? 이게 원래 돼? 오 와 아, 이런 식으로?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. 에코 에코 에코. 오 되게 잘하셔. 이 무한점프도 이거 되게 어려운데 잘 봤습니다. 선생님은 어떤 걸 제보해주러 오셨나요? 자점 2를 활용한 루트입니다. 자점 2를 이용한 루트. 일단 여기에 모서리에 쓰셨어요. 그 다음에 더럽다. 다음으로 보여주실 건 뭐죠? 여기서 또 버티세요. 어 뭐야? 와 신기하다.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냐. 오호 아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펙스님. 포페님의 유튜브 채널 둠피스트 빠꾸로 요런 거 하신다고 합니다. 다음은 치통햄찌님 할리우드에서 레킹볼 슈퍼점프를 보여주신대요. 오! 오 이런 식으로. 야 이거 좋다. 야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. 또무란 또강님 또 오셨어요. 공중 눈보라. 이게 원래 빙벽에 궁을 쓰면 떨어지거든요. 빙벽에 궁을 쓰면 떨어지거든요. 그쵸? 근데 이게 떨어지기 전에 시프트를 쓰면 근데 이 떨어지기 직전에 시프트를 누르면 공중에 떠 있게 됩니다. 어? 그러네? 오 뭐야 공중에서 눈보라를 썼어? 설구봐! 야 근데 이거 범위가 어떻게 돼? 내가 적으로 가서 바닥에 있으면 얼어? 안 오나? 얼어! 잠시만 어, 뭐야 이거! 또 2층에 있어도 오나? 다시 한번 써주시겠습니까? 오케이 오 얼어 미쳤다. 아니 이게 장점이 너무 많은 게 물론 단점도 많겠지만 일단 디바한테 먹힐 염려가 없어.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높이 더 오나? 어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? 여기서도 얼면 말 안 돼. 아 여기선 안 돼. 여기선 안 돼. 오 다행이야. 아 한 2층 높이 정도까지만 커버가 되나 봐. 어 이 정도는 어려워. 야 뭐야 잠깐만. 이야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요 이게. 와 뭐야 다음 제보해 주실 건 뭐죠 선생님? 제일 그 심각한 그 맵돌 버그 할게요. 어 제일 심각하다고요? 맵돌 중에서도? 체크 체크. 오? 오? 뭐야? 오 뭐야? 체크. 네,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체크 위에다가 한번 던지면은 여기 어디야? 올라가죠.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어? 뭐야 왜 여기 있어? 딜도 돼요 이거. 딜도 들어가네? 오. 뭐야 여긴 또 어디야? 어 밖에서 설마 여기가 안 보여요? 아마 위쪽엔 안 보일 거예요. 진짜 심각하긴 하다. 다음으로는 메이 잡기술을 알려주신대요. 아군을 당하게 한다고요? 잠깐만 이거 트롤 아니야? 뭔데요? 이 상황에 따르면 좋긴 해요. 이거 이 벽 한번 지나가 보세요. 이거. 난 못 지나간다. 이런 식으로 원래 그냥 막히잖아요 이렇게. 네. 이 한번 쌓았을 때 여기 쪽으로 이렇게 붙어주시겠어요 이거? 어 뭐야? 어 이런 식으로 벽을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. 이렇게 해가지고 망치 찍기도 좋고. 오 잠깐만 오 한번 연계. 망치 나신다. 오! 야 뭐야 이거 봤어요?
다른 건 뭐죠? 루시우 공을 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아, 네, 좋습니다. 이게 원래 루시우 공을 찍으면 그냥 이렇게 찍잖아요. 이게 이 찍히는 타이밍을 본인이 조정하게 할 수가 있어요. 찍히는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다고요? 리스크가 크긴 한데 가능해요 일단. 와, 아 이런 식으로 라인하르트 궁극기처럼. 오, 비트 잘릴 일이 없네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최철구님한테 한번 제보 받아볼게요. 아나 강력한 자리 소개하겠습니다. 어? 여기서 딱 붙어서 여기를 보고서 던졌어요? 피슈. 어디로 갈지? 오, 이거 좋다. 그냥 나오면서 한번 던지고 가면 되네요. 시작할 때 게임? 그죠? 이번엔 이쪽 벽에 붙었어요. 그리고 저기를 바라보고서 쓱 던졌더니 오, 야 정확히 화물에 떨어져. 강유탄 두 자리 제보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개굴희님. 하나무라 맵 탈출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? 여기서 가능해요? 어? 위로 갔어. 이게 어디야? 어, 뭐야? 오, 이런 데 가가지는구나. 신기하다. 야, 요거 너무 쉽게 그냥 메탈치하고 놀 수 있는 거네. 뭘 보여주려고 오셨습니까?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죠? 겐지 돌아도 감금자리. 겐지 돌아도 감금자리. 하세기! 하세기! 어, 됐다. 어, 어, 갇힌 거예요, 거기? 거기 셀프로 감금당한 거네요? 어, 피티님은 어떤 거 알려주려고 오셨나요? 저 그 할리우드 나무에 포탑 걸치는 거예요. 나무 네버한테 나무 걸치는 거 알려주고 오셨네요. 오! 오, 뭐야 진짜 나무에 섰어. 오, 딱 여기 투명 벽이 있구나. 이번에 알려줄게. 레킹볼로 뭐 하실 건가요? 여기서 슈퍼 점프 할 거예요. 나 왜 이거 본 거 같지? 어디서 봤지? 몽멍이님이 알려주셨었어요. 2층 떨굴 때 쓸 수 있어요. 어, 진짜요? 오, 그러네. 떨궈지네. 아,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또 실용적인 각이 나오네요. 현다님은 어떤 거죠? 훈련장에서 트랩 펄스에 안 죽는 방법입니다. 트랩 펄스에 안 죽는 거라고요? 어? 영웅은 죽지 않아요. 아, 저기만 되는 건가요, 현다님? 네. 아, 끝인 거죠? 오케이, 감사합니다. 아, 되게 짧고 강렬했네요.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버그나 고인물 플레이 제보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. 또 이전에도 버그 제보를 두 편이나 받았었는데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1탄 제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놀러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또 나올 수까지 지금 만드시면 좋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아! 유바!